혹시 저거 벗고 오는 건가요? 오 쉣! 오 마이 갓! 오 마이 아이! 오! 이 새끼 여기서 왜 이러는 걸까요? 대한민국 알바 현실편.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 남자 프린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더 클로싱 시프트 편의점 곰겜 새벽 배달 곰겜 만든 회사가 만든 게임인데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스타트! 스타트! 아! 이런 아르바이트에 늦게 생겼어. 빨리 차를 타러 가야겠어. 아니 어차피 지각한 거 결석과 다를 게 없네 거의. 뭐야? 게임에서 나온 소리지? 누구세요? 아오. 봐봐 이렇게 지각하니까 핸드폰도 줍잖아 얘들아. 땅에 떨어진 거? 다 내 거야 그냥. 주인? 나야 이제부터 주인. 아 이거 어떻게 타지? 1, 2, 3, 4 왼쪽 마우스 오른쪽 왼쪽. 차 키가 있어. 아 깜짝이야. 아 너무 놀랐어. 아니 이거요? 실례합니다. 아 나 진짜 이 그림자 속에서 이러고 있지 좀 마세요. 뭔가 싶었는데 순간 아 와 아니 그래 아저씨 목을 왜 그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뭐 스트레칭 하시나봐. 아니 이 정도면 그냥 약간 자연에서 그 요가하고 계시는 분 아니야? 어 이봐 뭔가 찾고 있나요? 나는 이것을 발견했어요. 조 어 네 그래서요. 뭐 아니면 고맙다고 말이라도 해주던가요. 갈게요 그냥. 뭐야 이거 온 건가? 내 물건을 놓고 선배와 얘기하세요. 센파이? 아 다음번에 매니저에게 말하면 돼요. 미안해요 조심할게요.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늦지 않을 거라고 말해줘요. 그건 말 못해요! 왜 저를 강요하세요? 튜토리얼에 비주얼을 몇 개 찍었으니까 확인하래요. 실수로 잘못 만들면 휴지통에 음료를 버리세요. 설마 이 뭐야 어디 갔어? 와 이 비조 테이프 진짜 카세트 진짜 추억이다. 이게 아이템 버리는 거고. 도움이 되는 게 하나 없어. 저기 나가세요. 저 커피 안 만들 거예요. 만드는 법 몰라요. 질라 커피요? 여기 좀 이상한 데가 있어. 내 딸이 이 가게를 좋아한다고 아주 자주 마셔서 왔어요. 음료는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아 두 잔 주세요. 아니 왜 라떼와 커피를 원하겠습니까? 오케이. 아니 왜 계속 불안하다지? 아버지 이거에 어떻게 그런 값을 매길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만든 소중한 커피에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정말 귀한 게 아닌가. 우리 엄마가 만들었습니다. 밥맛이 패드립 뭐라 했지? 라떼와 커피. 커피랑 스팀 우유. 이제 퇴근할 때 칼침 맞는다.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요. 에이 알아서 드시라 하면 되지. 됐어요 완성. 커피 우유 괜찮니 얘들아 이거? 야 이거 스팀 우유로 해야 돼? 야 이게 더 맛있어 커피 우유가. 어. 이거 드세요 할아버지 그냥. 어? 이게 더 달달하고 좋아요. 다 버려. 새롭게 만들어 드릴게요. 커피를 넣고 얘로 여기 놔두면은 와 커피 플러스 스팀 우유 됐다 얘들아. 이게 라떼지. 어. 됐습니다 손님. 아 와 나 이 정도면 진짜 카페 가도 되겠다 진짜로. 그치 얘들아. 오케이 행복한 하루 되세요. 대답이 대머리야. 죽네 마선네. 뉴스에서 들었어요. 스토킹 사건이 증가하고 있대요. 무서워 나 같은 여자는. 얼굴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무서워할 것 같긴 해요. 헤헤 땡큐. 모든 남자들이 항상 날 쳐다봐. 정말 이상해. 거울을 보시면 왜 쳐다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모가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너도 조심해. 얼굴 협박 아니야 이거? 나 무서워졌어. 글쎄 나만큼 아니지만 어느 쪽이든 조심해야 돼. 다크 모카칩 칠리라 푸치노 주세요. 하여튼 그냥 지 같은 거 시켜요 그냥. 간 얼음. 된 거니 이거?
오케이. 후, 완벽하다. 별로 안 기다리셨죠? 거기서 드시는 거였어요? 그건 몰랐네. 아, 이제 슬슬 집 가고 싶다. 아니, 네 명이 나왔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밀지마. 밀지마와 솔티드 캐러멜 모카. 그럼 난 말차 칠라푸치노. 지옥 참마도로 얘네를 죽일 수밖에 없다 얘들아. 나 까먹음. 진짜? 이걸 다 하라고 진짜로? 아 맞는지 확인해 주는 거야? 아, 나 너무 우울해 얘들아. 일단 말차부터. 꺼지세요 빨리 가. 다시 오지 마세요. 매출 신경 쓰지 마세요. 제 꿈이 커피 망하는 겁니다. 커피집. 아 진짜 카페 알바생 분들한테 진짜 깊은 애도 드립니다 진짜로. 야, 안녕하십니까 손님. 어서오세요. 그런 무서운 말 하지마. 와 이거 변태 아저씨 아니고 그 알바생한테 집적대는. 저는 사설 탐정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추리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수상한 점이요? 아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대. 혹시 가게에서 뭐 본 거 있나 해서요. 없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하세요. 문제가 생기고 싶지 않다면 가게 문을 일찍 닫도록 하세요. 오, 날 걱정해주는 거야? 저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다니. 이런 요망한 놈. 아 바닥을 닦아야 되는구나. 아니 누가 카페에 흙을 묻히고 오는 거야. 야 근데 이상해. 저기요? 저기요? 무슨 일이죠? 아까 여기 뭔가 차단기가 있었는데. 아이 누가 또 칠칠치 못한 애가 또 우유를 떨궜구만 또. 나 넣어줄게. 어 우유 또 떨어져 있네. 나 또 넣어줄게. 됐다. 어 뭐야 야 누가 우유를 계속 떨구는데? 이게 뭐 핸들까 그레텔 그런 건가? 뭐야 나 왜 집이야? 나 왜 집이야? 이거 그거네. 진상손님 대열의 지옥을 헤쳐나오니 집 오자마자 기절한 거라 어떻게 온 건지 기억 안 나는 거. 아 너무나도 많은 지옥 같은 손님을 이렇게 대접해가지고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얘는 무슨 알바집이네. 아니 이거 내가 여기에 오픈 이거 뒤집어주면 되는 거 아님? 알바할 때마다? 아, 선배랑 얘기하는 게 첫 번째인가? 야 실화야? 또 늦었구나? 늦잠 잤어요? 저 뒤에 할아버지 왔는데. 할아버지 너무 위풍당당한 발걸음으로 들어오시는데? 미안해하지 말고 더 잘해. 늦은 게 두 번째야. 동기 부여를 하지 알겠지? 그럼 선배 제가 내일 안 늦으면 만원빵 어때요? Nope. 좋은 거 봐라 지금. 어서오세요 손님. 아니 혼자 몇 개를 시키는 거야. 아저씨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사시다가 그냥 성인병 오신다고요. 네, 조심하세요 몸. 이거 이렇게 다 먹으면 금방 돼지대요. 저처럼 다이어트하고 배고프면. 뭐야 쟤 간다. 아, 아가씨 이곳 이상 이 가게에 가는 것 저기 있는 저 남자 때문인지도. 뭐야 내 상승력이 이나온가봐요. 땡큐. 틀립니까? 어쩜 나일 수도. 하하 어쨌든 나는 가봐야겠어요. 되게 귀엽네. 뭐야 이 사람 아까 창문 밖에서 봤던 사람 아니야? 남친 생긴 거야. 여기야. 어서 오지 마십시오. 가십시오. 뭐야?
귀엽네요. 번호 좀 주세요. 아, 저 핸드폰 없어요. 제 마음이요? 저 마음 없어요. 저 이름 없어요. 저 잘생겼죠? 그 발언 극혐이다 진짜. 아니 저런 말은요 진짜 잘생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나처럼. 헤헤 땡큐. 나중에 연락해요 오빠. 좀 가시고요. 나타 알바하시는데. 아 드디어 쓰레기를 버리고 테이블을 닦으세요. 아니 좀 커피 마실 때 어? 입으로 좀 처마시지 왜 책상한테 물을 주는 커피를 뿌려주는 거야 어? 병이야 병? 주둥이에 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야 뭐야 도찰범 있는데? 진짜 무섭겠다 이런 거 당하면. 저기요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맞짱 한번 떠요? 저도 같은 여자예요. 저희 아줌마 때릴 수 있어요. 이러지. 진짜 곧 자연사 할 것 같아서 제가 봐드립니다 진짜로. 내가 안 쳐도 마인드 보니까 곧 죽겠구만 그냥. 어 뭐야? 야 우리 집까지 쫓아왔는데? 와 소름 돋는다 진짜. 야, 집을 알아버렸어. 센파이? 질문 있어요. 이 시간대에 이상한 손님들이 있나요? 글쎄 가끔은 그렇지. 저는 스토킹을 당할까봐 무서워요. 하하 아무도 너한테 관심이 없어. 아니 선배님 선배님 경험사 말고요. 당신이 새벽에 일할 때는 아무 관심 없겠죠. 그럼 선배는 다르잖아요 선배님. 아니 왜 그래도 이사 애들은 조금 더. 아우 야 너희 너무 각진 거 아니니 얘들아. 다시 오지 마세요 손님. 오늘 우리랑 같이 버스 탄 남자 소름 끼치게 생기지 않아? 땡큐. 되는데 자꾸 적자가 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거 알아? 야 밖에 있는 남자가 위험해 보였다는데? 숨 쉬는 소리가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들렸다고? 아야 괜찮아 마요미 넌 납치 안 할 것 같아. 역시 친구 바로 팩포. 이 아저씨는 왜 그거 듣고 있냐 뒤에 있는 말. 나 라떼 오케이. 270엔이 부족하다고요? 오. 마음이 웅장해지는구만. 오, 그런데 당신은 귀신을 보는 유형입니까? 나는 바닐라 라떼를 마실 거야. 여기 혼자 있어요? 외롭겠다. 아니, 원래 알바하면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나? 나도 알바해야 되나? 그럼 나도 카페 알바해야겠네. 아니 손님들 다 받은 다음에 안 앉고 간 줄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상을 하나하나 더럽혔대. 뭔 소리지? 야 뭐야 저거! 가늠하고 있네 나. 또 없는데?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네 치라지에서요. 그녀는 나에게 미소 지었다. 꽃처럼. 그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오늘도 그녀는 어느 때처럼 주변을 밝게 하고 있을까? 전등 켜서 그래요. 전등 켜서 밝은 거예요. 나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에요. 미소 지은 거 아니에요. 비웃은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벌써 일주일 후야. 어? 누가 왔는데? 난 그녀를 가장 잘 알아. 엄마 아빠 다음으로 난 정말 제 시간에 1등이 될 거야. 그녀는 나에게 얘기했다. 그녀는 내 전화를 집어들고 일부러 나에게 주었다. 나와 같은 마음인 줄 알았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 오늘은 우리 기념일인. 와...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고.
얘는 아니었어. 어, 잠시만, 아저씨 방금 뭐 한 거예요? 오호! 세상에 물리 법칙을 막 쫓, 어, 뭐야, 심장 소리. 얘야? 뭘 봐, 씨. 확, 그냥 눈깔이 찔러버릴까 보다, 어? 내 손가락 두 개가 왜 있는 줄 알아? 딱 이 두 눈깔 찌르려고. 그래, 임마, 앞에 봐. 아니 선배님 화장실인가 또? 누가 화장실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왜 이리 늦어요 선배님은? 반응이! 선배님 뭐하니? 네 손님. 아니 고개 좀 돌려봐 부담스러우니까. 어 그래 말은 잘 듣네. 야 파워스톤 팔찌 야 뭐 인피니트 스톤 이런건가?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래 이렇게 좀 뭐 눈 오는 날 오지 좀 마시고요. 저기 혹시 저거 벗고 오는 건가요? 오 쉣! 오 마이 갓! 오 마이 아이! 오 이 새끼 여기서 왜 이러는 걸까요? 대한민국 알바 현실편. 네 형님 이 사람은 무조건 방송인입니다. 지금 별풍선 받았어요 지금. 오늘은 카페에서 알바생 앞에서 춤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남들한테 피해주는 컨텐츠는 하지 맙시다. 카라멜 실라푸치노. 저기 약간 이제 어 법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나는 남자니까 우통 먹고 있어도 후 다행이다 경찰 아저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귀찮은 일 하나 안 만들었어요. 아 화장실 청소하라는 거. 후 이제 화장실 깨끗하다. 이제 화장실 청 야! 누구세요? 잠시만 47초 안에 저만큼을 해야 한다고? 계속 라떼네. 아 나 죽을 것 같아. 나 큰일 났어 나. 안 돼! 살려주세요. 미안해요. 나 가졌어. 나 무서워. 나 곧 죽어? 야 야 어떻게 나 문 하나도 안 열려. 앞에 안 보여. 설마 처음부터 다시니? 아 계속하게. 좋아요. 아씨 왜 씨발 왜 안 와야 왜 안 와냐고 존나 잘했잖아. 도움 게임 사기쳐요. 게임 사기쳐요. 내가 다 줬는데 내가 라떼 다 만들어줬는데 열어줘. 나 너에게 좋아하는 라떼 쓰레기통에 버려. 어 오기만 해봐 그냥. 어 뭐야 누구야. 어! 아니 눈알이 보였어. 나 쳐다봤어 누가. 어? 옆보기구만? 그래서 내 의심은 사실이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에 물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땡큐. 그들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혹시 편의점이랑 택배 직원 시뮬레이터 만든 회사랑 동일한 곳인가요? 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주변을 둘러보고 뭔가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십시오. 체어 유명한 명탐정이 모든 걸 추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가게 안테나를 수리하고 있냐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요? 지붕에 누군가를 봤다고요? 호생이 아무도 없는... 너 이 새끼 어딨어 너? 뚠뚠뚠뚠뚠뚠뚠뚠뚠 여기! 범인의 냄새가 나는구만! 어우 스멜! 날 총이 딱 왔어! 바로 이 굴뚝! 이 굴뚝으로 범인이 진입할 예정이야!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범인을 찾을 수 있지. 그럼 범인과 나랑 반 둘이 여기 있는 거네. 야, 누가 살았던 흔적이 있는데? 우유랑 바나나? 이렇게 선정적일 수가. 난 가게를 닫아합니다, 빨리. 이거 전부 내 사진이네, 이게. 돌 왜 끄대? 아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빵을 버려야 돼? 아니, 이건 또 뭐야? 아, 돈. 아, 팻말 클러쳐. 아! 아, 문 닫혔어요! 안 돼요. 여기 나가면 죽거든? 어, 잠시만. 야, 탐정 죽었어! 뭐? 꺼져! 야! 가라고! 확, 그냥. 야,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이 자식 내가 문만 열렸어도 이거 사다리로 그냥, 어? 아주 그냥, 슉, 그냥, 어? 안 돼! 사람 있어요! 설사 싸는 중! 나 들어오면 똥 묻혀! 진짜야! 어어. 자동차까지 코앞에, 자동차까지 코앞! 자, 여기까지 세 걸음! 하. 하지만 느낌 왔다. 설마 내 자동차 뒤에 숨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바로 내 뒷좌석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어? 옆에서 타려고 막 문 열려고 했는데? 아, 그러지 마. 저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어? 어, 야, 여기 있다! 아니면 여기 뭐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나? 벽돌을 들고? 일로 와, 일로 와, 이 새끼, 일로 와, 어딨어? 바로! 헤드샷! 여러분,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런 벽돌이나 이런 걸 던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니 절대로 우리 어린이들 따라하지 마세요. 평생 콩밥 먹고 삽니다. 나는 남자를 죽였어. 내가 벽돌을 집어던질 때 그 남자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지. 떨어뜨리지 않으면 어떻게든 안에 들어가서 날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남자는 무서웠어. 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 왜 그가?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나는 그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 나는 겁이 났어요. 나는 경찰에게 달려갔다. 나는 경찰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말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은 나를 현장으로 다시 데려갔다. 그리고 그 남자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아, 막타를 쳤어야 했는데 이래서 막타 안 치면 안 된다니까 진짜. 여기서 사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 싸하다. 케이블이 또 이상하네. 내가 커피를 끓였던가? 내 전화가 그렇게 울려오는 방에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전화기나 다락방에서 들려오는 전화기 소리. 아, 나 저기 열기. 나가자. 튀어! 도망쳐! 동네 여러분! 오지마. 에헤, 땡큐. 호스팅 하지마!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지금. 어어어어. 모시모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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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기 있었는데 아까. 와 일단 뭐 베란다 보는 거 있나 계속하기 있나 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일로 봤을 때 저기 핸드폰이 있구나 이렇게 베란다로 확인을 먼저 하는 거구나. 퀸째님 이거 2시간 동안 엔딩 다 깨가지고 진 엔딩 찾아서 꼭 넣어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뚜지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게임 이름 뭐였죠? 스토커 게임! 녹화 종료하러 가죠. 유바 합.